제가 친해하고 정말 제가 저만 알고 싶었던 엣기스 정보만 알고 저만 알고 싶었던 바로 정희석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이사님. 예.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뭐 저는 <laughs> 무슨 그뭐 미국의 CNN 그런 뭐, 뭐였죠? 뭐, 아니, 뭐 아마존, 아마존 웹 서비스 해킹당했다고 네.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그래서 저는 두 우리 박차장님 모시고 오늘 어. 3분을 음모론을 한번 가 볼까 지금 핵심이나 뭐 하면서 했는데 네. 해결됐다고요? 네. <laughs> 그좀 아까 한 한국 시간으로 한 여섯 시 저녁 여섯 시일시 사이에 좀 난리가 났고 뭐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전 세계 좀 유수의 언론사들 네. 그리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 네. 뭐 플랫폼 기업들 뭐 이름 되면 다는 플랫폼 기업들이 다뭐 트위터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레딧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다 일시적으로 좀 다운이 됐었습니다. 거기는 뭐이 이런 쪽 인터넷 쪽에서 난다긴다는데 하 네. 거기를 뚫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뚫었다 이분 일단 한번 볼까요 지금 화면 아, 보시면 네. CNN 한번 들어가지는 보겠습니다 CNN, CNN. 대표가 하는데 아까안 들어가졌어요 잘안 들어가 들어가졌어요? 잘 들어가집니다 잘들위 네. <laughs> <여기 웃음> 보시면은 여기 뉴스도 있는데 보시 아. 네. 네. 어떤데가 공격을 받았냐 뭐 보면은 네. CNN 뭐 가디언 어,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 어, 트위치 트위터. 핀터레스트 HBO Max 홀로 레딧 스포티파이 음. 내놓아 하는 모든 인터넷 네. 플랫폼 기업들이 다 다운이 됐습니다. 이렇게 취약한가? 그거니까. 공격을 받은 건 아니고 네. 음, 고장이 났었습니다. <웃음> <웃음> 어디가, <웃음> <고장이에요>. <웃음> 어디가 고장이 났었으면 어니냐면은 네. 그 페스트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좀 화면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음. 상장사기도 합니다. 네, 페스트리. 네. 페스트리. 어. 빠르게. 네, 지금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안 빠져서 저도 약간 좀 <laughs> 뭐가 하긴 한데 네. 네, c d n 기업이라고 해서요. 네. 음. 어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뭐 설명 어렵게 드릴 필요 없이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네, 음, 이걸로 이게 CDN 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겠네요. 음. 이게 뭐막 이렇게 선을 바꿔주는 그런 건가요? 아 저기 그냥 서버에 저장해놓은 거네요. 게 네,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CDN 기술을 예를 때 가장 많이 쓰는 사례가 제가 네. 넷플릭스 영화를 스트리밍으로 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미국 넷플릭스 본사에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컨텐츠가 저장이 돼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 넷플릭스를 딱 앱을 켜고 영화를 볼때 미국 본사에 있는 컨텐츠가 저희한테 오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러면 딜레이가 심하게 딜레이가 심하죠.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CDN이라고 해서요. 중간 거점을 둡니다. 음. 그러니까 뭐 이것도 좀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면 중앙 뭐 서버가 있고 그 중앙 서버와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자들을 연결하는 중계적인 역할을 해 주는 엣지 컴퓨팅도 그 비슷한 설명드 되는데 네. 음. 어 그런 CDN이라고 해서 중계 서버가 다 있습니다. 그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아까 오늘 다운된 수많은 기업들이 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렇죠.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각곳 곳에 이런 중계 서버 CDN 프로바이더들을 다 쓰고 있는데 네. 그 CDN 프로바이더 중에서 대표적인 뭐페스텔리라고 음. 하는 회사가 어좀 내부적인 기술 문제가 있어서 음. 음. 네, 오류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중국 공격 아니고요 아무 일 아니었습니다. <laughs> <laughs> 페스텔리는 작년에 틱톡 미국에서 엄청 유행을 할 때, 예, 예. 음. 어, 미국에서 미국의 틱톡 사용자들이 틱톡을 쓸때다 페스텔리의 CDN 서버를 쓰고 있다라고 음, 알려지면서 음, 음. 중앙 서버는 만약에 중국에 있으면 미국 사용자들이 또 이제 틱톡을 쓰려면 또 미국에서 중계 서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페스텔리 그 서버를 써서, 써, 쓴다고 해서 굉장히 뭐큰 어, 화제가 됐었던 회사인데 뭐 오늘 어쨌든 또 이런 기술 이슈. 가 있어서 음. 주가는 에좀 어, 영향이 있겠네요. 있겠는데요. 어. 시작하면 최근에 실적이 좀안 안 좋게 나와서 아, 음. 맞았는데 예, 또 이런 기술 이슈가 해서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음. 네, 음. 개장 전 분위기가 그래서 네. 일단 어, 한두세 시간 전부터 언론에 많이 나왔던 그런 유수 플랫폼 기업들의 다운 사태는 이 CDN 기업인 페스트리의 문제 때문인 것 같다가 음. 지금까지 나온. 네, 역시 이분은 뭐, 뭐 모르는 게, 게 없어. 네, 이미 지금 국내 언론 이렇게 쳐, 검색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정의석 아, 이사님 네. 보도 보고 다 네. 받아 쓴 거예요. 그 순환 네. 참조를 <laughs> <게 여러 웃음> 하는 이야기요 <게 웃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부터 진단해 주시죠. 아, 오늘은 거예요? 근데 좀어 제가 사실 몇한2주 동안 어, 이상하게 좀 뉴스가 많이 없다라고. 소스로좀 생각을 네.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 왜 없지라고 열심히 <laughs> 안한거 음.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laughs> 어. 생각은 <안> 했는데 <웃음> 그렇게 <laughs> 고민했었는데 <laughs> 네. 이게 이제 좀 기회였습니다. 오늘 막 뉴스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아 <laughs> 네. 빨리, 들어보죠.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그 어, 일단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뭐 4천만 원 깨졌다. 네. 어쨌든 미국 주식이나 또 빠지고 있네요.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구입 음. 주식 같은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암호화폐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음.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음. 네. 음, 뭐 제가 이제 비트코인 전문가 암호화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빠지는 이유를 이제 미국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아보면은 제가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미국의 정유, 어. 송유 시설. 저 성유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아요. 네. FBI가 그거 잡았다면서요. 네, 그거 털었습니다. 뭐 어, 그러니까. 누가, 누가, 누가 그 해킹해서 비트코인으로 네. 50억 받은 애를 네. 잡았대요. 야 네. 비트코인 추적 못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추적 하네. 뭐, FBI가 어떻게 잡았는지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왔는데 그그그 그, 그, 그 다크사이드라고 해서 러시아 쪽 해커로 추정되는 네. 분 사람 그 집단이. 콜로니얼 그 파이프라인에 랜섬웨어 공격을 해서 돈을 뜯어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좀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FBI가 사실 벼르고 있었습니다. 음, 저거 음, 내가 음. 한번 턴다. 내가 음, 자기를 음, 음. 털었습니다. 그래서 야. 한 230만 달러 어치 수준의 비트코인을 털었답니다. 그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은 음. 보안이 거의 완벽이 가깝기 때문에 맞아요. 해킹도 안, 안 되고 예, 뭐도 안 되는데. 근데 프라이빗 키를 어떻게 알아내서 털었다라고 하는 와. 이슈가 생겨서 어 이거 비트 암호화폐가 괜찮은 거야 라는 우려가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잖아. 모순이네안이 어. 방패는 뭐든지 막을 수 있어. 음. 근데 FBI가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야. 네. 뭐 어떻게 뚫었는지 어. 모르,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긴 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f b i 는그 사람도 잡고 그 사람 돈도 다시 자기네들 가져간 거예요? 어 잡았는지 코인만 회수했다고 코인만 네 해줬어요. 코인만 회수했고 원래 FBI도 결국 비트코인을 원한 거야? <웃음> 루, <웃음> 루머로서는 아예 그냥 거의 뭐 멸망시켜버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오에. FBI가 뭐 마음 먹고 그냥 다막 어 쓸어버리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뉴스 나온 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다시 회수했다 야. 그래서 얘기죠. 웃긴 게줄 때는 네. 500억 줬는데 네. 비트코인이 빠져가지고 <laughs> 받을 때 200억 받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아 그렇네요. 음. 네. <laughs> 아, 그런 이슈가 있었군요. want to see the world.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뭐 한국 시간으로. u l d know. Hangok, c h i c a g s 플러스 모델은 안 만든다라고 네. 했는데. 어 그거는 어제 좀 화제가 됐던 뉴스였고 음. 오늘 지금 장전 분위기 보시면은 시장이 나쁘진 않아요. 네, 음, 괜찮네요. 네, 오늘도 뭐 기술 성장주 위주로 음. 어,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그 테슬라가 지금 눈에 띄게 좀 그러네. 있습니다. 음. 네, 이게 무슨 어 뉴스가 있었냐면요. 네. 5월달 중국 인도량 네. 결과치가 어... 나왔습니다. 4월달이 안 좋았어요. 네. 네, 4월달이 안, 4월 네. 4월 네. 안 좋았는데, 5월달이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후 한 6시 다시 어. 좀 넘어서 나왔는데, 음.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 오,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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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테슬라 5월달 중국 내 오더가 만대가 안 된다라고 음. 해서 좀 쇼크를 줬었는데, 네. 일단 오더는 아니지만 판매량, 5월달 판매량이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음. 숫자를 좀 간단하게 정리드리면요, 를 5월달 총 중국에서 차량 판매를 3만 3천 대 정도 했습니다. 3만 3천 4백 대 정도를 했고, 이거는 4월 대비해서 29%. 4월달이 2만 5천 대했거든요 음. 4월보다는 올라간 수치입니다. 네,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 데이터, 중 테슬라의 중국 출량 숫자는 중국 내수와 중국에서 만든 차를 수출하는 거두 개로 나눠집니다. 아 음. 근데 사실 4월달에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은 중국 내수 물량이 내수 소화 물량이 만천 대밖에 안 됐었어요. 음. 근데 그게 5월달에 한 2만 2천 대 수준까지 두 배나 뛰었지만뭐한87% 정도 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에서 뭐 지금 반 테슬라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어, 그런 뭐 우, 우려가 많았잖아요. 근데 네. 일단은 어, 5월달 숫자는 나쁘지 않게 나와서. 음. 어, 아주 뭐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좋았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게 나와서 자, 어느 정도의 좀 안도감 때문에 오늘 테슬라 주가가 한3% 정도 오르는 장전에 좀 오르는 분위기고요. 어, 장전에 좀 하나 이슈원을 더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시면은 휴어백 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장전에 11% 빠지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어떤 회사죠? 바이오... 백신 회사죠. 백신, 아, 네, 아, 코로나 네. 백신 기업이죠. 지금 미국 최근에 미국 시에서 장 가장 좋은 어, 주식이 네. 코로나 백신 주식입니다. 아,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모더나 주가 차트가 예, 정말 깔끔하게 그지 없습니다. 오우, 예. 아, 뭐. 저, 저거 왜 미리 사지 않았을까요? <웃음> 예. <웃음> 예. 백신 먼저 나올 줄 알았으면서 그렇네, 예. 왜? 예. 항상 이렇게 등장미치 어렵다니까. 왜 아. 이렇게 다 주식 참 쉬운데. 그러니까 바이오엔텍도 한달 깔끔하게 이렇게 오르고 <laughs>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사님 왜 이건 우리한테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이게 근데 있습니다. 우리 <laughs> 우리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이제 바이오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음. 뭐 이게 미국이랑은 약간 시차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지금 상황이 백신을 그래도 좀 계속 맞아야 되는. 뭐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이라도 계속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음. 하고 음. 사실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 우리도 이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모더나와 그 바이오엔텍 화이자 바이오엔텍 탑티어 백신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이거 다 이거 맞고 싶어 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 서로 이걸 막 맞겠다라고 아.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다른 백신 맞으면은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다 음모론이 음모론 찝찝해하고. 네. 아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다면서요? mRNA 백신 맞으면 내 아. DNA가 바뀐다. <웃음> 이런 <웃음> 루머들 이런 음모론들 막 돌고 이게 자기네들이 맞는 거에 대한 음. 부담감은 다 있는 거야. 아. 미국 내에서 모더나 많이 맞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음모론 네. 나오고 네. 있고. 음. 우리도 그, 네 그렇죠. 또 이율배원적인 얀센 백신은 또 미국에서 되게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좋나? 뭐 그렇게까지 연결 짓기는 뭐좀 오버인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더나라든지 이런 바이오엔텍, 화이자 백신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백신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올해 내년 물량을 늘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 생기는 것 같고요. 지금 정인순 대표님 채팅창에 자랑하러 나오셨어요. 내가 얘기했다고. 어 그랬어? <laughs> 네. <laughs> 내가 주려는 모더나 사야 된다. 제 기억으로 한4 그러니까 주전? 네, 그러니까 딱한달 전. 그때 그때 잘 들으셨으면. <laughs> 아, 우리 정 대표님 또저저 저 있을 때안 나오시고 딴 데서 얘기하시고. <laughs> 를아1일일날 어, 저녁 때 한번 술한잔 하기로 했는데 그때 좀 말씀 좀 해야겠네.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지. <laughs> <laughs> 그래서 어, 워낙 아. 지금 백신주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특히 mRNA 이게 항상 발음이 안 되는데 mRNA 백신과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코로나 백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 이외에도 음. 다양한 질병들, 희귀 질환이라든지 불치병 영역에서 이 mRNA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음, 높아지고 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뭐 이따 제가 좀 테마로써 또 말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때문에. 어 약간 결을 달리 보는 최근 달리 보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 음.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그 뭐도나 뭐, 네. 뭐 기술 대표가 인그 사람이 원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다. 오.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 음. 한번 좀 같이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오늘도 장전에도 좋은 분위기인데, 음. 뭐 좋은 분위기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큐어백큐어백 네. 네. 큐어백 주가가 지금 예, 지금 빌빌거리고 있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10%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큐어백은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음. 백신 승인. 근데 승인 이날 경우 굉장히 뛰어난 백신을 개발할 거다. 라고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독일 회사고요. 이것도, 이것도 메신저 RNA 맞습니다. 수, mRNA 기반이고 네.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네. 투여 용량도 작고 네. 그래서 큐어백 백신이 굉장히 향후에 파워풀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오. 높은데 어쨌든 아직 승인은 안 났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 최근에 데이터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4, 5월달인가? 예, 네, 지금 갑자기 5월달 인가라고 하면 좀 모자이만 같고 5월달 제 5월을 네. 중순으로 기억을 하는데 중순이가 좀 네. 말인걸로 기억하는데 어그 백신 효용이 효능이 한98%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게 너무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음. 이야기가 좀 있어서 음.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음.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논란도 있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어 지금 좋은 분위기에서 6월이면 좀승이 나지 않을까?라는 음. 유럽에서도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음. 올일 퓨어한 그 독일, 어, 아 순수 독일 회사, 네, 네. 독일 회사. 뭐 아까 뭐그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업이랑 같이 했죠.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6월달 백, 유럽 백신 승인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얘기가 좀나오고 있는 건는 8월달로 밀렸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는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그 소식이 어제 좀 들렸던 것 같고. 뭐그 영향으로 지금 주가가 한10% 정도 장전에 음. 밀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지금 뭐 모더나 다 맞고 하이자 다 맞고 나서 나오면 뭐하냐? 뭐 약간 <laughs> 그런 분위기인 <laughs> 거죠. 네 어쨌든 근데 팔월 달에 나오긴 해서 어, 어 그래도 필요할 때딱 진짜 딱 적기에 나온다라고 보긴 하는데 기대, 시장의 기대감이 그래도 6 월이면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음. 워낙 효능이 좋고 어, 휴대성이라든지 이제 보급이 잘될수 있는 백신이라 생각했었는데. 일정이 다소 밀린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은 실망 매물이 장전에 좀 나오고 있는. 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게요. 예.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맞나요? 두번 맞나요? 그것도 궁금하고. 큐가백은 제가 알기로는 한번 맞는 걸로. 와, 그럼 뭐아 이거는 근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 예, 예, 만약에 한 번까지 맞는다면 진짜 어차피 <laughs> 백신을 지금 분위기로 거의 매년이나 뭐 정례적으로 맞아야 될 분위기니까 두번 맞는 것 같습니다. 두번맞는 느낌이. 두번 맞는다 여다분 이거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부분 자, 하여튼 아 그래도 효능 좋고 그렇다면 어 이것도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될 주식이네요. 네.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어 우리 대표님, 정대표님 맞나요? <laughs> 이거 계속 들고 가면 됩니까? 자, 장난했고요. 네. 자, 오늘의 일정 한번 봐 주시죠. 네, 오늘의 일, 일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 지금부터 한 40분 좀 넘으면은장이 열리는데요. 어, 매크로즈 뉴스는 사실 이렇게 뭐 지난주에 좀 굵직한 게 많았잖아요. 근데 음. 지난주 대비해서는 뭐 일단 뭐 구인 이직 동향 보고서 중요한 부분. 아까 출입 데이터는 연합측에서 네. 데이터를 보내줬는데요. 4 9 0억불 적자 예상치만큼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매크로 이슈는 좀 서프라이즈한 매크. 근데 좀 내용은 중요합니다. 구인이나 이직 동향 보고서 음. 내용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고용 데이터가 시장이 음. 우려했던.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썩 아주 좋지는 않았잖아요. 좋으면 또 문제가 되죠. 좋으면 문제가 네. 되죠. 네. 아주 나쁘지도 않았고 네, 아주... 어중간하게 잘 나왔다. 네. <laughs>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데이터의 세부 내용을 보고 왈가...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네. 해석을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laughs> 음. 어떤 사람들은 어 이제 주요 주들이 이제 그 실업수당을 이제 끊을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6월 한1 12, 12일인가 그때부터 끊을 거기 때문에 공화당이 예 공화당이 있는 좀 우세한 지역 네. 끊을 거기 때문에 이제 한 6월 7월 되면은 고용 어,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올 거다라는 네.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전체 노동 시간을 봤더니 이렇게 쇼티지가 막 많이 나고 아 인당 노동 시간입니다 인당 네. 노동 시간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의 노동 시간을 봤더니 이렇게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뭔가 노동시간 안 늘어나고 있다 사람이 신기하네. 부족하면 원래 일하던 사람들이 더 일을 더 해야 되는 네. 뭐~ 수당을 더 주고 더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또안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특이하네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보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다 꼬여 있는 뭐~ 마찰적인 그능 뭐~ 이까 그러니까 예전에 직장에 안 돌아가려고 하는 아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니까 러 저도 그런 생각도 해본 게 네. 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바뀐 거는 다 알죠. 알죠. 다 네. 알죠. 뭐 저희 뭐 이런 금융권 있는 분들 알고 이제 실제로 그그 그 삶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실 그럼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사실 다 여러 가지 대비를 하실 수도 있을 네. 텐데. 예전처럼 그냥 뭐 실업수당 안안 안 준다고 이제 경기가 좀 좋아졌다고 내가 예전에 코로나 이후에는 좀 살아질지도 모르는 그런 직장으로 음. 다시 돌아가려고 안하실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미국에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그런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도 어, 은근히 계속적으로 지표를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세게 발표를 못 시키게 만들 거다, 세게 나오게 못 만들 거다라는 그런 또 다른 해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뭐 동향 보고서 같은 경우는 좀 살펴봐도 굉장히 재미있을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기업 단의 이슈는 뭐 파이자, 뭐 포드의 뭐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파이프라인 얘기가 좀 있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아크 네. 인베스트에서 오늘 세미나 외부로 세미나를 여는데 캐시우드 누나가 음. 나와서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음흠. 그래서 반성문 쓰나요 <웃음> 반성문일지 <웃음> 제가 보기엔 지금 분위기면은 굉장히 또 기세등등하게 아. 또 나와서 바라테슬라 오르지 않냐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 피트코인은 <laughs> 그냥 좋은 면만 보시는 면사랑도 <laughs> <막 이런 성향도 웃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면만 보는 누나구나 예 <laughs> 네, 네. 그래서 어, 하여튼 어떤 얘기를 하느냐는 좀 주목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실적은 UI p a 지금 저희 정인승 대표님도 이것 또한 한달 전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음. 주셨고 성과가 꽤 괜찮았던 이 기업, 음. 전 세계 제일 어, 규모가 큰 RPA 기업, 그 로봇 네. 사무 음. 다양한 이런 사무 프로세서들을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다 했던 거를 이제 로봇화 시켜서 자동화시키는. 그런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유에패 어, 실적이 나오니까 뭐이 회사 실적도 좀 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오늘 야뭐 일정 아주 주옥 같은 게 많은데요. 네. 저는 저 캐시오도 누나 발언부터 좀 챙겨 들어봐야 할것 같은데. <laughs> 뭐 유튜브로 볼수 있겠죠? <laughs> 네, 네. 있겠죠? 네, 그럼요. 볼수 있겠죠? 네, 볼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도 좀 많습니다. 근데 네. 뭐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하나씩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어제 오, 오늘도 뭐 약간 어. 그런 느낌인데 어제 미국이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주식들이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일부에서 어, 이제 박재영 차장님께서 말씀을 예, 해주셨죠. 집어주셨어요. 네, 말씀을 듣고 네. 딱그 내용입니다. 조건부로 신속승인을 내준 거고요. 네. 어 치료제는 아니고요. 증상을 지연시킬 수가 억제하는 음. 효과를 내는 거고요. 뭐 아까 사상. 계속적으로 사상 임상을 하라, 해라 그리고 그 결과 데이터에 따라서 충분히 지금 낸 승인도 취소시킬 수도 있다라는 조건을 또 달았습니다 그리고 연간 비용이 육천만 원 정도 든다라는 부분도 사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 육천만 원 든다라고 어, 알려진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 이 뉴스 때문에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이렇게 확 뛰어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흐름이라고 하되 좀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외부 어~ 자문단이나 어드바이저리나 이런 데서는 어~ 하지마 내주지마 어, 이렇게 어. 얘기했어요 작년 음, 음. 말에 그리고 3월 달에 중단도 했고요 네. 회사가 자체가 근데 나온 거예요 음. 약간 의외의 음. 로비를 잘했나 그게 정확하게 네네. 이것 때문에 승인이 났다라는 거는 어, 뭐~ 알 수는 없는데 네. 좀 의심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의자. 기본적으로 오 이게 나와 의외다. 이 <laughs> 이게 나와 그럼 내 거는 이런 약간... 어, 다른 것들 아 나오지않겠아안어 아아 뭔가 스탠스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FDA가 아 이제 아 되게 좀 긍정적으로 바뀐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어제 반영이 된것 같아요. 그럴 수음 있겠네요. 네. 아 그리고 일부에서는 어, 이거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느냐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은 이분 때문입니다. 누군가 요 잔에 노드콕이라고 하는 FDA의 지금 수장 역할을 대리로 하고 계신 분이고요. 예. 음. 지금 미국의 FDA 수장이 없습니다. 왜? 왜죠? 트럼프 때 하시던 분이 올해 1월 달인가 그만두시고 네. 지금 신임 FDA 국장을 안 뽑았습니다. 음. 네, 바이든이 아직. 그, 아, 바이든이 네. 임명하는. 임명 거예요? 안 했습니다. 아. 아. 지금 후보를 추리고 있는 중이라고 몇 개월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음. 일단 백신이 좀 백신 지금 백신 보급 이 이벤트가 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좀. 뽑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FDA의 지금 대빵이에요. 그런데 음. 이분의 이분이 좀 전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떤 전력? 어떤 전력이냐면요. 아무거나 내줬어요? <웃음> <에>? <웃음> 허가를 아무거나 내줬어요, 막? 어 약간 그 그렇다기보다는 오피오이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피오이드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알려져 있는 어. 약품인데 마약성 진통제. 아 음. 굉장히. 몇십 년 동안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건데 네. 오피오이드라고 해서 이제 진통제를 돈통제이긴 한데 이제 마약성 진통제인데 그거를 이제 FDA에서 옛날에 승인을 해주면 안 되는 그런 어, 승인 건이 몇개 있었는데 그 건과 좀그 건을 좀 주도한 분이라고도 아좀 알려져 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 음. 그런 인사 중에 하나였고요, 네. 어분 중에 하나였고, 어. FDA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딱두 가지를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 효능, 약의 효능과 안정성, 음. 안정성 이리고 신뢰성이겠죠. 이거를 네. 제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어, 이분은 자넷 우드워크라고하시는 분은 어, 그거 플러스 약간 정치적인 흐름이라든지 아, 음. 어, 이해관계, 아. 제약사와의 뭐 그런 것, 뭐 그런 거를 예전부터 좀 고려를 많이 한 아, 음. 분, 능력은 엄청 있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걸 굉장히 고려하시는 분이다라고 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국에서 뭐뭐포보스 같은 언론도 일주일 전 기사를 보면은 아마 이이 이 사람 때문에 바이오젠도 통과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오. 예상을 좀 하기도 하기도 하,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이번 어,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이런 자네도국이라고 하는 이런 FDA 내부의 그런 어, 인사 뭐 인사는 아니고 내, 내부의 그런 좀 흐름 속에서 나올 수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물러 설 물러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음. FDA의 수장은 새로운 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음. 올 수가 있어서 만약에 새로운 FDI, FDA FDA 오는 바람 또안 되네요. <laughs> FDA의 수장이 오시면은. 어 다시 좀뭐 신약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또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laughs> 참 어, <laughs> 저도, 여러분들 혹시 저도 오늘 기사를 많이 찾아보고 네. 공부를 했는데 네. 이런 얘기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아, 너무 겸손하시네. 그렇 그러지 다 네. 뭐, 그러, 네. 박 차장님 항상 또 이렇게 가끔 겨. 너무 겸손하실 때가 있어. 예. 네. 그렇죠 했어 <laughs> 한 시간 일찍 시작하니까 커미션이 <laughs> 근데 바이든 행 정부에서도 뭐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잔해 니 분이 나가더라도 수장이 안돼 수장을 어 계속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바이든 행 정부의 스탠스는 바이오테크 업종에 나름 꽤 우호적입니다 음. 가장 대표적으로 어알수 있는 인사가 바이든 행정부 자체의 인사가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이 에릭 랜더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네. 올해 1월달인가요 임명을 하셨고요 지난주에 이제 공화당 동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어,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네. 과학 정책 실장이라고 하는 어, 상근 백악관에서 상근으로 어, 일하시는 하나의 직을 과학 정책 실장이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요 장관급입니다. 음. 네, 장관급으로 이번에 격상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어, 저희가 2003년 도거예요 그때 유전자지도 아, 예, 예. 네, 그거 만드신 분입니다 네, 그거 이끄신 대표적인 분입니다 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음. 어, 이분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다양한 이제 과학이라든지 관련 산업이나 기업의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을 이끌 주도하실 분으로 뽑히신 거예요. 그런데 음. 그 과학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과거에는 물리학자들이 대부분 다 네. 네. 임명이 되셨는데 예. 이번에 최초로 바이오테크, 음. 헬스케어 업종에서 음. 처음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또 장관급으로 또 상향조정을 시켜줬어요. 네. 지위를.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이런 바이오테크나 뭐 헬스테크, 헬스케어 업종 전반에 좀 우호적인 뭐 신약 개발, 특히 신약 개발 이런 부분에서 좀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흐름을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게 어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 한번 이런 판단을 한번 내려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 국내도 그렇지만 상반기 내내 미국도 뭐 내내는 아니라 한 2월 이후부터 미국도 바이오테크 헬스케어, 헬스테크 어이 업종이 떨어 졌었습니다 음. 관심도도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네. 뭐 뭐딴 업종, 딴 섹터 올라도 이 섹터는 안 오른다. 이런 어. 느낌이 또 있었어요. 근데 네. 어, 다시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고 하는, 뭐, 그런 최근에 분위기, 아까 뭐, 일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던 것 야, 같아요. 네. 다 듣는구나, 네, <laughs> <왔습니다>. 네. <laughs> 항상 묻더라고요.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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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 있고, 있 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짧게 짚어드리면은. 일단 정책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 이, 이 슬라이드를 좀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코로나 이전, 지금 작년에 헬스케어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거는 코로나 백신 등 코로나 때문에 좀 영향을, 그 긍정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대형 제약사들이 굉장히 큰이기에 빠져 있었다고 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너무 구렸습니다. 네. 음. 미국에서 악덕기업. 음. 제약, 대형 제약사하면 영화도 많잖아요. 그런 네. 영화도 악덕 기업의 이미지인 거죠. 음. 어, 돈만 밝히고, 돈만 밝히고, 약사 람싸게하 신경 났어. 아까 말했던 오피오이드 이런 것처럼요. 네. 그리고 어,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또 신약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올, 아니, 그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네. 신약 개발의 비용도 올라가고 기간도 증가하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정부도 트럼프 정부도 약가 인하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음. 은근히 세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에 아마존과 같은 굉장히 효율화 기업이 진입을 한다라는 흐름이 생기면서 대형 약사들의 굉장히 뭐 ROI도 떨어지고 분위기가 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비용과 시간 절감그 개발 시간 절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해진 거예요. 혁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으로 네.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는 약간 좀 바뀌는 분위기인 것 네. 같아요. 어떤 분위기냐면은 일단 제약사 이미지가 좀 개선됐다라는 음. 부분 음. 네. 백신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다. 세계를 아. 구했지 네 그리고 음. 이 짧은 시간 내에 해냈네 네. 네. 해냈네라는 음. 그런 대학 제약사들의 이미 이 부분이 사실 정책적으로 제약사들의 이미지가 개선되면은 음. 정부 정책에 대해 정책 입안자들도 스탠스를 많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유리하게 좀 해줄 수도 있는 네. 부분이고요 이런 이미지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릭 앤더 씨와 같은 분들이 어, 과학 정책 실장으로 오면서 정책적으로도 우호적인 정, 음. 음. 이미 좀 바이든의 공약만 보더라도 상당 부분 노가 들어 있다라고 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에 워낙 관심이 많은 분이기도 하죠. 가정사도 음. 좀 가족사도 음. 좀 있죠. 어, 그래요? 예, 예. 음. 그래서 정, 아드님이 그 돌아가셨죠. 예, 음. 암 때문에. 그래서 음.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좀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술 진화가 음. 이 제약사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바꿀 수도 있다라고 아.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mRNA 네. 코로나 백신 이후, 이외에도 다양한 불치병에 쓰일 수도 있다라고 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개발할 수 있, 코로나 백신 코로나 네. 아니 코로나 백신을 짧은 시간 동안에 개발할 수 있었던 이런 이유는 AI AI 기술이 많이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할 때 신약 임상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할때 예전에는 일일이 다 확정의 실험을 다 했다라면은 음. 그거를 이제 컴퓨터가 AI가 음. 그거를 다 돌려서 음. 가장 최적의 최소 시간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서 그걸로 이제 약을 빨리빨리 빨리 만들어낸 거죠. 어 그리고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원격 진료다 뭐 그런 다양한 그런 헬스테크 기술도 많이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코로나 이후에 이 헬스케어 산업 역시도 구조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주가와 상관없이 네 예, 사실 제가 본, 저희가 보는 관점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어, 금리가 좀 튀어 오르는 상황 속에서 워낙 꿈을 먹고 사는 밸류레이션이 높은 업종 기업 들이다 보니까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미묘한 변화들은 어, 한번 좀이 업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금리도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오늘 뭐 채팅창에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금리 왜 떨어져요? 지금 오늘도 떨어지고 있나봐요. 네. 면 테이퍼링을 앞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테이퍼링을 한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그게 악재가 될수 없는 거고 음. 또 지금 당장 금리를 연준이 올리지도 못하는 거고 선반영 많이 해서 금리가 뭐 많이 올랐다가 또어 조정을 받으면 다시 이런 성장주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한동안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제약 이런 쪽도. 그래서 윤런쪽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응. 네. 금리 분위기도 어떤... 좋은데 전 저런 기술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mRNA라든가 AI 같은 경우 는 첨단 기술인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적정 수준의 제약 회사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어우 바이오 쪽은 모멘텀이 정말 다시 확박뀔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이런 코로나 이전에 문제 골칫거리였던 이러한 수익성의 하락을 네, 해결해 줄수 음. 있는 뭐 지금 자료 보시면 아시는데 이러한 네. 기술들, 이러한 흐름 속에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어, 근데 네, 다만 꿈을 먹는 기업,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 기업, 그리고 분석하기가 어려운 기업. 네, 사실입니다. 음. 바이오테크 기업은 네, <laughs>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만약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ETF 중심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나쁘진 음. 않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어 아까 대형 제약사들이 아로하이가 쩔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이게 사실 요구간입니다. 음. 꽤 오랜 기간 동안 박스관에 갇혀 있었어요. 아. 네. ETF,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죠, IBB, 네. 네, 하나인데요. 바이, 나스닥 바이오테크 ETF입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갔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살짝 코리를 틀었는데, 어뭐 이런 어 ETF와 같은 경우에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니, 또 있습니다. <laughs> 네. 지금은 시면은... 이쪽은 너무 내가 이 기업 사서 대박 나야지 1 0배 먹어야지 이런 이런 게 사실 좀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다 낭패 보죠. 네. 네. e t f 로 분산을 하면 네 XBI도 이건 S&P 에 들어가 있는 바이오테크고요. 이렇게 박스 권을 유지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죠. 음. 예.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꼬리를 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저는 ETF의 접근도 괜찮을 것 같고, 혹시 바이오테크라고 하는 그런 제약사들이 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헬스케어, 헬스케어. 음. 전반, 그러니까 제약사들만 음. 넣는 게 아니고 의료기기 음. 업체들, 보험사들 다 넣는 그러니까 헬스케어 업체를 다 섞어놓은 이 XLV라고 하는. 음. 이런 저건 또 그 바이오테크랑 형태가 좀 완전 다르네요.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의료 기기 업체들 그러니까 이런 차트의 모양이 네. 완전 아까는 올랐다가 쉬었다가 뭐 코로나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저건 네. 그냥 꾸준히... 꾸준한 네. 거죠. 왜냐면은 어 코로나 때도 좀 주목도가 높았는데 가치주가 좋았던 구간에서도요. 의료 기기 업체들은 사실 경제 재개 되면 되게 좋았거든요. 음... 네. 병원이 다시 오... 리오 근데 아,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런 네. 관련주들은 또 좋았어서 어, 상대적으로 조금은 안정성은 있지만 뭐 업사이드는 뭐 아까 두 ETF가 더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이 업종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어,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어, 좋은 이제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바이오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하, 관심을 두게 되는 딱 중요한 말씀을 네, 또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거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laughs> 밈 주식. 네, 요즘 미국에서 민 주식이 난리가 아,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 주식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좀 참고하면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가져왔고요. 저기 어. 저 사이트에서 뭐느냐에 따라서 또. 네, 그, 그, 그렇게 네.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네. 보면은 어이 뜬금없이 블랙베리가 음. 요새 원래 시작은 게임스탑이었잖아요. 게임스탑 AMC. 네. 근데 요새는 블랙베리가 또막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네, 블랙베리가 지금 좀 보시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아. 이게 뭐냐면은 월스트리트 배시라그 그러니까 레딧에 이제 월스트리트 네. 배시라고 하는 그이 리테일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이거 끌어올리자라고 음. 얘기하는 그 커뮤니티에서 리딩방 얼, 같은 거죠. 네, 얼마만큼 멘션이 많이 되느냐, 음. 얼마만큼 얘기가 많이 되느냐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음. 다 분석 분석의 결과값을 내놓습니다. 음. 보시면은 지금은 이 클로벌헬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이것도 완전 민주식인데 음. 클로브가 올라오고 있고 뭐 블랙베리가 음. 이거 거의 뭐 시간 단위로 나와요. 음. 네, 지금 시간 단위로 나와고 있어서 갑자기 이게 치고 올라가면은 주가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시면 요런 어떤 종목이 지금 레디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얘기가 되고 있는 종목이 콜 의견이 많은지 그러니까 사자 의견이 많은지 팔자 의견이 많은지도 아. 분석이 되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어, 트렌드맵이라고 해서 매션의 그 수죠 이거는 한마디로 그리고 또 섹터별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 레딧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 전기차가 제일 많이 음. 되고 있다. 뭐 마리아나가 제일 많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가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섹터의 트렌드도 정리를 해 놨습니다. 저거 로데이터가 공개가 되나요? 그걸 다 이제 긁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 사이트에서 긁어 놓은 그 자체. 저걸 그리기 위해서는 엑셀이든 뭐든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네. 우리들한테 공개를 해 주나요? 레딧 네. 월트리 앱그 커뮤니티 안에도 네.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다 땡겨올 수 있습니다. 음. 야 저거는 굉장히 시스템 매매 기법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예를 음. 들어서 어, 나스 저, 저, 미국 증시 중에서 나스닥의 우량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수 어, 수급 동향에 따라서 주가 추 추이가 크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거긴 장이 전 세계적으로 뛰어드니까. 근데 만약에 종목 사이즈가 좀 작으면서 소비재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관심도가 높으면 그 관심도가 높은 추이하고 매수냐 매도냐에 대한 흐름이 거의 실시간적으로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과거 히스토리를 한뭐 3년 4년 봤는데 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저쪽에서 시그널이 30분 전에 나왔을 때 어, 통상적으로 4% 5% 이상 상승한다면 하

아, 근데 그게 되게 미국, 바로 말씀드리지만 겠 네. 미국에서 음.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네. 그런 기법입니다. 음. 근데 다만, 아, 말씀드리요이 종목은, 여기 나오는 종목은 네. 아주 특이한 종목이 아웃라이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종목이 올라왔다? 아, 일단 쳐다보지 말자. 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일단 음. 그걸로 대박 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기분 좋은 좋겠네요. 거는 제가 음. 들고 있는 종목이 여기 올라오면은 일단 소문이 <laughs> 좋다. 아, <천번에 웃음> <laughs> 근데 기분 좋다. <laughs> 빨리 빨리 나와야죠. 어. 예. 어. 근데 뭔가 여기 올라왔다 그러면은 찝찝한 거죠. 욕심 내지 말고 아. 음. 찾아보지 말자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이게 이런 이거는 사실 한국에서도 많이 하는데 진짜 미국 친구들이 좀 빡세다라고 느낀게 이런 거예요. 하우스 트렌딩. 트레이딩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게 좀 느려서 이게 뛸지 모르겠는데 미리 설명드리면은 미국은 네.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이 주식을 사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아, 아,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는 네, 저, 저기 저 신탁을 아예 해놓죠. 예, 음. 네,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펄 체이스하고 종목 뭐고 누구 센터 누구다 음. 다 있죠. 네, 네. 네. 의원들 수익률을 추출 <laughs> 트이킹 <트레킹을> 합니다. <laughs> <laughs> 응. 야, 별걸 다 야. 그 응. 과거 트럼프 데이터도 있을까요? 뭐, <laughs> 아 <참> <laughs> 트레이킹을 하고 의원 국회의원들이 아 얼마큼 트레이딩을 하는지도 S&P랑 비교를 해놓고요. 야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 많이 사죠. 역시 <laughs> 빠지면 아 많이 사는구나. 뭐 이런 이런 느낌으로. 이게 네. 잘 있네요. 아 근데 나는 이거 만약에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의 주식 자신과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는 주식은 할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그래서 상원 의원, 그, 상임위원회를 내가 예를 들어서 어, 건설에서 사장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건교위는 못 가는 거예요. 음. 네, 국방이나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죠. 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그렇게 연봉을 많이 안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시잖아요. 청와대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했을 때 1년 단위로 주식. 재산신고 네. 해보면 아니 국회의원 되고 나서 매번 몇십 억씩 들어. 아 그래요? 월급이 아. 뭐1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 조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저는 조사는 조사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의 주식이 어떻게 매매되는지를 저도 같이 보고 네. 싶다는 거예요. 네. <laughs> 음. 약간 좀막세게 하고 있고 이거는 이게 참 이것 저도 뭐 신기했는데요. 네. 뭐 재밌네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미국에. 예. 네, 그래서 음. 여기 보시면 유료 사이트라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안안 안 뜨는 것 같은데 이게 코포... 요, 이런 건 연합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야 저희가 좋은 퀄리티를 좀, <laughs> 이건 이건 좀 국장님 사고 계시죠? 이게 유료랍니다. <laughs> 이게 뭐냐면은 어, 밑에 보시면은 코퍼렛뭐그 플라이트라고 해서 저거는 뭘 어떤 데이터를 테이킹하냐면요 기업들이 법인 명의로 항공권을 끊잖아요. 네. 항 공권을 끊는 걸다 트래킹합니다. 어, 출발자뭐 주장 많이 가느냐. 어디를 어. 출장을 많이 가느냐. 그래서 M&A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다 그래서 뭐 본사가 어떤 큰두 기업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한다. 음. 뭔가 그럼 뭔가 파트너십인가? 뭐 등등의 음. 그런 정보들. 근데 저런 에이. 데이터는 어디서 가지고 저게 어떻게 보면 항공사의 개인 정보일 텐데. 그거를 사문제. 다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 그래요? 네. 이 흥신소구만. 네. 그래서 <laughs> 이런 식으로도 뭐 다양하게 데이터들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고 뭐 민주식은 이 사이트 보시면은 네. 좀 재밌게 한번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 그리고 휴, 휘버 오늘 퀴버컨트였나요 예? 네. 퀴버컨트 아까 사이트 이름이? 그 사이트 이름이? 네. 퀴버컨트닷컴 월스트리트 배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우리 바바리안 리서치의 이 주옥 같은 보고서들 파일은 우리 바바리안 리서치 그그 그 뭐죠 텔레그램에 올려놓으시죠? 보고서요? 네, 그 텔레그램이나 아, 어디에 <laughs> 올려놓시지 으 않나요? 아 저희 그 연합인포, 연합인포 자료실에 자료실에, 예, 자료실에 올려놓고 예. 예, 저희 텔레그램에도 올려두고 네. 있습니다. 올리진 않아도 예. 바바리안 리서치의 뭐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싶으면 네. 바바리안 리서치 텔레그램네거기를 네, 참고를 하시면 아, 됩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바바리안 리서치 텔레그램에서도 충분히 이런저런 상담도 해 주시나요 우리 이사님께서 예 네, 아, 그건 안 된답니다 뭐 네. 그건 절대 안 된답니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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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업데이트 링크를 네. 해 놨으니까 꼭 보시기 바라고요 물론, 네. 물론 연합 위포맥스 게시판에도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본 주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팔란티어가 한국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국내 투자자분들이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뭐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좋은 종목을 많이 아는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팔란티어가 상장사예요. 네. 빅데이터 기업이라고 데이터 분석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 스펙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 회사가. 음. 스펙에 막 돈을 싸줘요. 음.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메블론헬스 같은 헬스케어, 이게 로이반트, 뭐 셀로라티 이런 세 기업은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기업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뭐 플랫폼이라든지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음. 그리고 쌀 쌀코스 로보틱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 회사는 로봇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봇 같은 로봇 같은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한테 돈을 막 싸줘요. 막 3천만 달러씩, 2천만 달러씩 스펙에. 그래서 왜 그러지? 왜 뭐 기업들이 막 스펙에 투자하는 그런 거를 뭐 유명한 투자자들은 뭐 스펙 투자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상장사가 어히 IT 기업이뭐 스펙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 다 비상장 단에서 아주 초창기 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팔란티어는 약간 상장 IPO 단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해서 왜 팔란티어가 이런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그 의구심에 대해서 좀 이유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펙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존 우리나라랑 스펙은 비슷하죠. 가스, 네. 어. 일단 되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스펙이라는 걸 상장을 해놓고 그리고 M&A 물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와 스펙을 합병하면 자동으로 상장이 되게 되는 거죠. 오. 그게 스펙이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스펙이 지금 미국은 작년부터 아주 난리였죠. 네, 스펙 주가가 미국은. 네. 우리도 우리도 그때 IPO가 한창 막 IPO 따상 간다 그랬을 때 미국은 네. 스펙이 난리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스펙이 난리가 났어요. 오, 네. 음. 스펙이 뭐뭐 뭐 SK에서 발행한 네. SK 증권에 서 발행한 스펙 같은 경우에는 뭐뭐삼일 연속, 4일 연속 상한가. 요. 제가 6 일도 본것 같은데. 네, 장난 아닙니다. 지금 난리가 네. 났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항상 그 정의사님 나올 때는 그렇잖아요. 아이디어를 얻어 간다. 네. 이게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시차를 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아... 또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 들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laughs> 좀 길게 했네요. 예. 도움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팔란티어의 노린수가 뭔지를 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약간 스펙보다는 그냥 개별 회사에 대한 얘기가좀될것 음, 같아가지고 음, 예, 제 죄송 죄송해서. <laughs> 예. 아니면 근데 그 흐름은 맞습니다. 예, 미국 그걸 좀 보면은 국내 투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저도 서, 뭐 상호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왜 팔란티어가 이렇게 스펙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 스펙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 이유를 좀 근본적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제 글씨가 엉망이라서 죄송하다 말씀을 먼저 드릴요아 근데 그림도 제주가 좋으세요. 드려야 될것 같고요. 일단 팔란티어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좀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오늘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게 좀 어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기업인데 좀 이론적으로 좀 약간은 극단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 기업입니다 예. 데이터 분석 기업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빅데이터 기업이라도 하기도 하고 뭐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ai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빅데이터든지 ai든지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공하고 이거를 모델링해서 결과 값을 시각화해 주면 끝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일레스틱예 그것도 마, 마찬가지겠죠. 예. 네, 큰 틀에선 같습니다. 그런데 팔란티어는 이거 하는 기업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각화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네. 네. 팔란티어는 음, 어떤 데이터 분석 기업이냐면 약간 천재 같은 기업입니다. 음. 천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이게 제가 그 알렉스 카프라고는 CEO를 약간 그려본 건데요. 네. <laughs> 비슷한지 모르는데 약간 좀 천재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음. 그냥 이 예산 나는 천재라고 생각해요. 나는 천재고 나는 빅데이터 AI 분석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음. 압도적으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난 누구를 상대하느냐? 나는 FBI, 미 국방부, CDC. 미 육군, 공군, 해병대, 뉴욕 경찰, LA 경찰, FDA, 미국 증권거래소 나나나선한 나사,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 나진 않는데 네. 나는 이런 탑 티어 진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뭐 치, 절대 틀리면 안될것 같은 음. 그런 결과값을 내야 되는 이런 탑 티어 고객이 우리의 메인 고객이다라고 네. 자부하는 게 팔란티어의 어,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음. 그래서 이들과 어떤 비즈니스를 하느냐? 이들이 팔란티어에게 요청하는 거는 빌라덴 잡아주세요. <laughs> 금융사기범 <핵위원> 좀 건거해주세요. <laughs> 해커 좀 찾아주세요. 마약 밀매 루트 좀전 세계적으로 좀, 좀 파악해줄 수 있으세요. 음. 그리고 뭐 유럽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코로나 배분배할 때 팔란티어한테 부탁해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를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또 팔란티어를 통해서 찾아달라는 어. 그런 부탁도 했습니다. 음. 그리고 민간 기업이 계속 이런 정부 기관 에 매출 비중이 60% 가까이 됩니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진짜 아주 뛰어난 데이터 분석,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데이터 분석 기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음. 그리고 민간 향으로도 비즈니스를 하는데 에어버스, 뭐 BP, 머크 등의 진짜 큰초 대형 기업들만 음. 상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헛소리 나는 그런 솔루션을 어 고객에게 제공해주는 그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그 데이터 분석 기업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단점은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의 위에 이렇게 때에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다 기업들한테 가서 다 맞춤형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 네. 네. 그래서 팔란티어의 엔지니어들이 다 이런 기업들한테 쫙 가서 맞춤형. 고객 그러니까 빈라덴 잡으려면 맞춤형 그 엔진을 짜야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다른 애가 잡을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래서 뭐 모든 뭐 변수라든지 그런 거를 다 이제 여기에 맞게끔 그리고 그 아키텍처를 다 맞춰서 맞춤형 최적화 거의 이제 시간과 영혼을 이제 고객한테 약간 갈아 넣는 듯한 그런 형태의 <laughs> 솔루션을 음. 빅데이터 엔진을 제공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비쌉니다. 음... 네. 엔진의 단가가 약간... 얼마나? 거의 제기억을 거의 뭐. 2만 2만 달러 정도 됐습니다상대로 음. 네, 엄청 비싸요. 아, 그래서 빛나는 잡았어요? 저, <laughs> 예, 저기 해 가지고. 예, 예. 와, 그러면 예. 할 만하지. 그래서 할 만하지. 사실 하죠. 저런 게 그렇거든요. 기업들도 컨설팅 되게 많이 받잖아요. 네. 예. 컨설팅 엄청 비싼데. 네. 받고 면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이다 내용이. 이 얘기예요. 열심히 하고 어? 세계의 변화에 적응하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건 빛나는 잡았대잖아. 사실 이이영역은 팔란티어 말고는 못하네. 못하네. 구글 대고도 못하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비싸고 이렇게서 워낙 고객에게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음. 확장성이 좀 떨어집니다. 음. 특히 민간 영역으로의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물론 지금 매출 성장이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네. 팔란티어의 가장 큰 한계는 이런 민간 영역으로의 확장성 문제입니다. 음. 네. 근데 이제 민간 영역에서 확장 성의 팔란티어는 문제인데. 반면 민간, 영역에, 민간 기업에게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 확장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팔란티어와 다른 빅데이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란티어보다 조금은 기술적인 난이도나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들은 어, 나는 천재인지 알았는데 팔란티어 비교해 보았을 때는 난 그냥 저, 수제 영재 정도의 음. 이런 느낌인 거고요 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과 상대를 합니다. 큰 네. 기업, 작은 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과 상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떤 솔루션들을 제시를 하냐면요. 빌라덴 잡아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냥 고객, 고객, 우리 전자상거래, 고객 취향 분석해주세요. 뭐 고객의 이동 동선 좀 예측해주세요. 날씨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품 잘 팔릴 건지 분석해주세요. 어, 약간 틀려도 되는. 네. <laughs> 한 10번 중에 한 8번만 맞아. 굉장히 훌륭한 음. 그런 와, 좋네. 이거 정도가 되는 그런 솔루션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무수히 많은 기업들을 상대로 이런 솔루션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공급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런 기업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 주기보다는요. 하나의 그냥 뭐 오픈 소스라든지 약간 범용 비슷한 플랫폼을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이트 주소 같은 거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사이트 주소 같은 거 하나 던져준 다음에 클라우드로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어 고객 기업 고객분 쓰고 싶은 기능 좀 코딩 좀 하셔가지고 좀 편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팔란티아처럼 다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확장성이 좋습니다. 예. 음. 네, 그래서 확장성이 좋고 약간의 이제 범용 플랫폼을 이제 엔진으로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싸게 모실 수 있습니다. 고객들을 음. 싸게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지금 미국 시장인 팔란티에 이외 에 상장되어 있는 사스 빅데이터 기업들은 어, 이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수가 굉장히 많고요 이들의 기업 가치는 이 고객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고객수가 꺾이는 순, 고객의 성장성 성장성이 꺾이는 순간 기업 가치도 굉장히 타격을 받는 네. 그런 모델을 지금까지 보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팔란티어나 이 기업이나 지금 똑같은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업 구조는 똑같아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각화는 데까지 똑같은데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팔란티어는 이 영역으로 넘어오고 싶은 거예요. 음, 음. 향후 성장성을 위해서 이거 뭐 넘어오기 쉬울 것 같은데. 그 그렇진 않나요? 그래서 약간의 네. 이렇게 완전히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보다도 뭐 파운드리 솔루션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 맞춤형 서비스가 아니고 약간 반 맞춤형, 그냥 적당히 고객이 갖고 와서 알아서 맞추거나 고객이 직접 맞추거나 아니면 지원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맞춰주거나 이 정도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출시하면서 이런 민간 영역으로 넘어오고 싶은 거고요. 어 저희가 봤을 때는 팔란티어가 이런 기업들에게 스펙에 투자하는 이유는 테스트를 하고 마케팅 차원에서 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헬스케어 영역에 있는 산업에 있는 이런 좀 성장하는 기업들, 로봇 산업에 있는 성장하는 기업들에게 지금 계획이 팔란티어의 이 빅데이터 솔루션을 계속적으로 주입을 할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 정리를 잠깐 네, 네. 하면. 팔란티어는 데이터 회사잖아요. 네. 그런데 저런 스펙에 투자하는 거는 본인이 약간 VC 같은 역할로 업그 뭐지 그 정관에 추가적으로 그런 업을 하겠다라고 한게 아니라 그냥 네. 자신의 데이터 비즈니스 차원에서 돈도 주면서 데이터를 얻거나 쓸수 있게끔 해줬다는 그런. 아,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헷갈리게 드렸는데 네. 이이 바빌 바빌론헬스라고 한 회사가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원격 진료라든지 네. 뭐 예약이라든지 뭐 보험 처리 이런 거를 앱을 통해 서할수 있는데 예. 팔란티어가이 앱에 자기들의 데이터 솔루션을 넣어주는 겁니다. 음. 예. 자기가 이 회사에 투자하기도 했는데 네. 이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음. 그거를 역할을 지금 팔라티어가 자본적으로도 투자를 하고 사업적으로도 시너지를 내려고. 그럼 하는 일석이조예요. 와. 그거 성공해서. 네. 바빌론 헬스케어가 잘 되면 어~ 거기 이제 투자도 했으니까 네. 돈을 벌 거고 네. 스펙 투자한 거에서도 돈을 벌 거고 둘다 요렇게 네. 네, 스펙을 아. 통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한 부분에서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회사가 잘 되면은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우리 민간 영역에서의 그 빅데이터 엔진이라는 음. 솔루션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음. 편하게 갖다 쓸수 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해에서 네, 그래서 특히 네. 헬스케어 쪽에 네.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음, 음, 음.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기존의 모델에서 민간 영역으로 지금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팔란티어가 최근에 어 이런 스펙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음. 이유는 음. 투자 목적도 있지만 마케팅, 자기네 기술 검증 이런 부분, 이런 의도가 굉장히 강한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어, 이 회사가 엄청난 그 고수들의 회사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고수들이 자기가 초절정 고수인 걸 알거든요. 카프 같은 CEO는 작년에 우리 저기 미국 증시에서도 한번 구설수가 크게 올랐었잖아요. 네. 인건비가, 저 카프라가 소개시켜주는 네. 그 천재라고 불리면는저사진이 저, 네. 저, 저, 아니 그림, 네. 저 친구. 저 친구 연봉 대충 찍어보세요. 작년에 받았어요, 성과급다 합쳐서. 작년. 찍어보세요. 크게 던지세요, 크게. 1조? 거의 비슷했어요. 뭐라고요 네, 1조가 넘었어요. <laughs>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고 던져. <laughs> 아, 아니에요, 1조가 넘었어요. 근데 문제가, 저 회사가 작년에? 적자였어요 음. 아하 그러면 배임 횡령 아닙니까 <laughs>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아니지만 음. 그만큼 프라우드한 거죠 예 음. 네, 그래서 제가 저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너드들, 천재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에 투자할 때는요, 저는 항상 저 사람들의 가치관과 철학, 음. 이런 걸 보는데, 너무 비즈니스에서 멀리 간 사람들은, 아, 이게 그 사람들의 놀라운 역량은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걱정이 돼. 네. 옛날에 빌 게이츠는 적당한 천재이면서 비즈니스 맨이었기 때문에 MS를 거기까지 만든 거지, 실제 그 실력자는 리눅스가 훨씬 더 실력이 있었다라고 들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데그 네. 음. 사람은 가치관이 돈을 버는 데 있지 않았어요. 오픈 소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저 천재분의 급여도 꼭 생각하시면서 일조다 네. <laughs> 네. 어, 음. 한번 고려 하셔야 됩니다. 뭐 급여 얘기에 나와서 제가 첨언을 드리면은 팔란티어가 이렇게 네.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인건비 문제도 있습니다. 급여 더받으려고뭐 <laughs> 그, 그것도 있죠. 이조 그게, 그게 사실 되게 <laughs> 크죠. 왜냐면은 팔란티어가 <laughs> 이러한 정부 기관 향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과 영혼을 갈아 넣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랑 이제 R&D 비용이라 이런 식으로 다 녹아 들어가는데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근데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딱 만들어 놓고 갖다 쓰세요 해버리면 은 사실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 크게 나오는 거죠. 음. 이제 트래픽이 막 모이고 많이 갖다 쓰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갑자기 비즈니스맨 같은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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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음. 흐름 속에서 팔란티어의 스펙 투자가 있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아주 좋은 해석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이건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어제 어, 그린 수소에 대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식이죠. 정부의 의지를 확인을 시켜줬고요. 어, 간단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딱 처음 제시했어요. 수소에 대해서. 지금 수소 생산 단가가 5불 수준인데 킬로그램 당 이걸 1불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를 30년까지입니다 다만 오, 30년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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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법론이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줄이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걸 줄이는 흐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이라든지 기업이 뭐냐라고 봤을 때, 어, 저는 딱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수전해와 음. 신재생 에너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음.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물을 수소로 이제 분해하는 거잖아요. 네. 물을 수소로 분해할 때 두 가지 기술이 가장 핵심인데 일단 물을 분해시키는 전기적 충격을 통해서 분해를 시키는 이 수전의 기술이 중요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다라는 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에 많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죠? 발전 단 그러니까 그이 정도의 아. 단가가 나오려면은 그린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수전회를할때 필요한 전력을 또 신재생으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태... 석탄 때문에 그것도 네. 아, 모순이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재생을 얼마만큼 싸게 발전을 네. 시키느냐가 사실 이 수소의 단가를 낮추는데 그렇구나. 가장 크리티컬합니다. 아. 그래서 어 얼마만큼 많은 사실 간단 대규모로 효율적으로 네. 신재생을 투자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수소 이슈에서는 신재생 태양광 풍력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오. 특히 그린 수소에서는. 그래서 이 신재생 쪽도 수소 때문이라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좀 전에 어발소 발전 단가가 5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건 미국 정부에서 얘기한 건데 지금 산업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현재 12에서 16불이다라고 얘기한데도있고요 6불에서 8불이라도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신재생 차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어디서 신재생을 돌리느냐. 음, 네, 네. 얼마만큼의 규모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재생 음. 에너지를 그래서 수소와 신재생은 항상 따라다닌다. 이를 어. 간단하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애플이 어제 어, WWDC라고 하는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새로운 업데이트를 했는데 뭐 신제품은 발표 를안 했어요. 근데 네. 딱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두 가지를 좀 저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애플이요? 네. 간단하게 일단 어 페이스타임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애플 디바이스들끼리만 가능했잖아요. 네. 네 페이스타임 그래서 애플 썼죠. 음, 네. 근데 이제 어 안드로이드 기반이라든지 그 호환이 네, 네. 윈도우 기반 PC라든지 네. 다 호환됩니다. 오호. 큰일 났네. 우리 네. 와이프에 플리고다 안드로이드인데 걸렸다. 영상 통화 이고 <laughs> 큰일 났네. <laughs> 그리고... 왜 애플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호수를 해야지. <laughs> 아 그리고 이전에는좀 1대1 중심이었다면 이렇게 여러 명이 다 같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음, 그런 부분도 네. 있고요 그래서 줌 잡겠다고 뭐 예, 네, 맞습니다 컨텐츠도 여기에서 서로 공유해서 회화해서 볼수 있는 줌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음. 네, 간단하게 해서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은 개방성을 보였다는 건 궁극적으로 서비스 매출에 굉장히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겁니다 음. 우리가 애플 디바이스에서만 서비스 매출을 막 발생을 시켰다라면 은 이제 우리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도 서비스 매출 발생 시킬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되,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의외로 저는 나름 이런 이런 부분이 이제 공격적인 음. 또 비슷한 게 시리 시리 있잖아요 네. 애플의 인공지능 시리도 엔진 시리도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이제 쓸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기기만 쓰다가 예. 안드로이드 넘어가서 다시 애플로 못 넘어가는 이유가 삼성페이 때문에 예. 그렇거든요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애플에 삼성페이 되면 예. 다시 넘어가실 분들이 있어요 어. 근데 지금 삼성페이가 너무 파워풀해서 예. 못 넘어가겠어요 어. 근데 지금 애플이 이런 전략을 쓴다면 지하에서 잡스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음. 음. 막 서비스 매출 쪽에서는 음. 좀 확장성이 있을 수 있다 네.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음. 보고 있고요 음. 또 어 이런 개방성적인 측면도 강조를 했지만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찍었다고 저는 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거 애플 이메일 앱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좀 트래킹이 됐었거든요 네. 트래킹 못하게 막았고요 클라우,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기능이 추가됐냐면 예전에는 아이클라우드에 사진이 저장이 되면 이 사진이 어떤 IP에서부터 왔는지가 다 찾으 알려면 알수 있었습니다 네. 그거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번에 네.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 막겠다고 했고 그리고 어 이제 앞으로 iOS 15부터는 업데이트를 하면요 내가 내가 이때까지 어떤 식으로 다른 사이트들한테 데, 내 데이터가 뜯겨 나간지에 대한 보고서를 볼수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상한 앱 이상한 앱이 내 데이터를 많이 뜯어간다면 지워버리겠죠 그 앱은 음. 그런 보고서 리포팅 기능도 예, 추가하겠다라고 그러고요 시리 같은 경우 그리고 다양한 뭐 사진 정리나 뭐 사진 어, 분석 이런 것도 인터넷이 없이도 네. 다 기능 하게끔. 만들겠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있으면 항상 노출 보안 위협이 있잖아요. 근데 음. 인터넷 없이도 다 가능하게끔 만다 기능하게끔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인터넷이 없이도 그런 좀 고도화된 기능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포인트는 반도체 기술력입니다. 음. 이 부분은 좀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네. 이게 왜 뭐냐면은 구글이 그러니까 구글 포토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막 분석해주잖아요. 네. 사진을 막 분석을 해주고. 막 인물별로 해주고 뭐 네가 좋아할 만한 사진 이런 거 띄워주. 그거를 구글은 어떤 식으로 안드로이드에서 분석을 하냐면요, 그거 다 서버에서 합니다. 구글 서버에서 어... 대부분 거기서 돌려가지고 결과값을 준다라고. 좀 이것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애플은 인터넷을 끊고도 그걸 할수 있게끔 이야... 만들어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반도체 기술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송을 음, 해야 될거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를 이제 분석하려면 데이터들이 있어서 아 물론 요 게... 안에 있는 데이터로 하는 거죠. 아, 근 구글은 요 안에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사진을 분석을 하려고 치더라도 인터넷 연결 저기서 되니까. 저기서 좀 컴퓨팅 파워가 있는 저 음. 서버에서 해서 그 결과를 음. 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애플은 뭐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지언정 이제부터는 그거를 요 디바이스 안에서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 하드웨어 기술 설계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게까지 고민되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전력으로. 오. 또저전력으로할수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글도 할수 있는데 네. 구글이 만약에 그거를 뭐 구글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애플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그거를 하려고 하면 핸드폰이 엄청 뜨거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뭐 이런 애플의 뭐 보안 정책 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회로 반도체 설계 기술 능력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야이 역시 우리 정인석 기사님이 그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그 빅데이터에 1조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시는 어, 진짜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끄러 하시기 <laughs> 네. 시작하는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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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항상 그래서 제가 늘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아, 정의석 기사님 늦게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항상 시간 됐다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더꼭 챙겨드릴 얘기 한 마디라도 더 하고 가시려는 마음이 저도 절절히 느껴집니다. 아무튼 오늘 박 차장님하고 정희석 이사님 덕분에 또 많은 거 배우고 갑니다. 저희 연합 인포맥스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요. 뭐그 과정에서 또 우리 다바리언 리서치 아까 텔레그램도 이용해 주시고 또 여기 더 보기 누르시면요 텔레그램 주소가 있습니다. 네. 기딱 들어가서. 많이 좀 이용을 네. 해주시면 꼭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많이 정인석 이사님 이사님은 아니고 아마 우리 대표님은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배니다 <laughs>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